안녕하세요. 양평일기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며 식물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 시간이 초록잎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동시에 내 자신에게도 기분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는 행복한 시간이에요. 특별할 건 없지만 무탈이 오늘도 소소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한 해 한 해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걸 비우고 실천할까 생각하던 중 쓰레기 줄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얼마 전 플라스틱에 관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일회용 빨대가 코에 꽂혀 괴로워하는 바다 거북이와 인도네시아 바닷가에서 발견된 향유골의 사체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비닐들, 일회용 컵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면서 너무나 쇼킹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플라스틱 프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위생관념도 높아지고 포장된 걸 또 재포장하면서 쓰레기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일회용품들과 페트병, 배달음식 용기, 목욕용품, 그리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등 일상 속에서 접하는 거의 대부분이 플라스틱 제품에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없는 생활은 힘든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분리수거하면서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건 관심도 없었고 플라스틱은 모두 재활용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에 별 생각 없이 플라스틱을 사용해왔는데요. 플라스틱의 사용 증가로 가장 큰 문제는 플라스틱의 재활용률은 아주 낮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각과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세먼지, 미세 플라스틱이 흙으로, 바다로 서서히 퍼지면서 이것들을 먹이로 착각하고 먹거나 먹이를 먹을 때 자동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특히나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인데 먹이사슬을 통해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인간의 체내에 흡수되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플라스틱 소비국가라고 해요. 우리의 눈에서 멀어질 뿐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50년 후에는 바닷가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합니다. 150여 년 전 나무와 유리 재질의 대체품으로 개발된 값싸고 깨지지 않고 성형이 자유로운 기적의 신소재로 각광받았던 플라스틱이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때 우리의 의식을 바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행동이라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는 제로웨이스트, 플라스틱 프리, 플라스틱 어택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목소리를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무의식 중에 사용했던 플라스틱 제품들의 사용을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줄여나간다면 가깝게는 우리 집안의 쓰레기가 줄어들고 삶의 가치는 올라가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아주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생산과 유통, 정책 등 시스템이 바뀌고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실천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다가 끊임없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편리함 대신 삶의 방식을 아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가장 먼저 현명하고 의식 있는 주부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계신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알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상 양평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